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찾아가는 진로특강. 이번엔 심석구 평내고에 이어 다산 한강초등학교에서 세 번째로 진행됐어. 오늘의 강사 시정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어? 저기 우리도 있네.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엔 꿈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씨앗 심기에 비유해서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뿐인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라는 용기도 주셨다고 해. 우와, 우리 친구들 퀴즈 마치기에 완전 진심인데 선물이 우리라서 더 그런가? 기분이 좋구만. 자, 크크 선물 갑니다. 꿈을 찾고 이루는데 멘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 이번 진로특강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 여러분, 남양주 씨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보아요. 뉴스데스 크락. 제3회 공동체의 날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공동체의 날은 명랑운동회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편우리 편. 추억의 게임 창의물 달리기. 복고픈 컨셉에 딱 맞게 다들 패션 센스가 아주. 운동에 빠질 수 없는 응원전도 치열한걸.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열정, 또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로 내일의 남양주, 그리고 슈퍼 성장하는 시민시장 시대.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상상하는 더 이상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가는데 최고의 원동력, 에너지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해나가고 있잖아? 맞아. 올해는 나눔과 청소년 활동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48개의 공동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화합과 협력의 남양주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양주 파이팅! 마을 공동체 파이팅!